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캠핑을 왔습니다. 그것도 솔캠. 솔캠에 대한 로망은 항상 있었지만 뭔가 혼자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막상 혼자 와보니 너무 자유롭고 여유롭고 좋았어요. 여기는 포천 신북면에 위치한 그린별 캠핑장입니다. 일요일 오후라 여유로운 캠핑장의 모습입니다. 작년 12월에 친한 동생한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데려온 아베나키 루프탑 텐트입니다. 그동안 캠핑 갈 여유가 없어서 오늘 두 번째로 펴보는 건데요.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 덕분에 어넥스나 따로 타프를 치지 않고 루프탑 텐트만 펼치고 있으니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. 처음 설치할 때 사다리 때문에 고정이 잘 안 돼서 애를 좀 먹었었는데요. 모두 접은 다음 아랫단부터 차례대로 펼쳐주면 잘 고정이 됩니다. 아베나키 루프탑 텐트는 커플형과 패밀리형이 있는데요. 제가 사용하는 텐트는 4인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형입니다. 천장에 있는 창을 열면 파란 하늘도 볼 수 있고 별도 달도 볼 수 있습니다. 전기장판만 있어도 춥진 않겠지 생각하고 침낭 대신 가볍게 이마트 국민 이불만 챙겨왔는데 밤에 좀 쌀쌀하더라고요. 작은 페니트 하나 틀어놓고 자니 춥진 않았습니다. 포천 그린별 캠핑장은 앞에 계곡이 흐르고 있어서 낚시도 가능하고 여름에는 물놀이도 가능한 캠핑장입니다. 과자랑 음료수는 매점에서 싸놔놨고 숲속의 제빵소에서 밥 먹고 밥 남겨놨어요. 그리고 거기서 산 포천 아이고. 그리고 회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붕어빵. 집 냉장고에서 꺼내온 오이입니다. 체크인을 하면 사장님께서 막걸리를 서비스로 주시는데 안주로 먹으려고요. 캠핑의 꽃은 불멍 아니겠습니까?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불멍은 포기할 수 없죠. 스테인리스의 영롱함에 반해서 구입했는데 이제는 다 녹슬어버린 800도씨 화롯대입니다. 내가 뭘 좋아하나 했는데 가끔은 이렇게 혼자서 자연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이 힐링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.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긴 했지만 이런저런 불필요한 관계들을 정리하고 우선순위에 있는 몇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저에게는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.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진 않는데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주신 막걸리니 한 잔 먹어보기로 합니다. 막걸리를 먹고 나니 머리가 너무 가려워서 한 잔만 마셨어요. 아침에 일어나 바라본 하늘의 모습입니다. 어젯밤에 진짜 꿀잠 잤어요. 바로 앞에 계곡이 있는 포천 그린별 캠핑장 재방문 의사 100%입니다.